것을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메 유타카시, 요코타 메구미시, 마스모토 표코시, 타나카 민세시, 타고치 야이코시, 이테카와 주이시시, 마스모토 루코시, 토가 미우시시, 이시오카 토루시, 마스치 타우루시, 하라 타다 아키시, 아리모토 케코시,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조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